지난달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0.9% 올랐습니다. 고랭지 채소 흉작에 따른 신선식품 지수가 소비자 물가 인상을 주도한 결과입니다.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. 추석 연휴를 준비한 9월 말에는 배추와 무 등 신선식품 고르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. 이처럼 신선식품 물가가 급등한 원인은 지난 8월 열흘 동안 이어진 집중호우에 고랭지 배추와 무작황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.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량이 달리다 보니 배추 가격이 치솟아 한 달 사이 46.6%가 급등했습니다. 또 기상에 민감한 과일작황도 예년 수준을 밑돌면서 사과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9.5%나 올랐습니다. 8월 달에 집중적으로 10일 동안 강원도에 비폭탄이 쏟아지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생육이 100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40 이렇게밖에 안 나왔으니까요. 반 이상이 다 녹아내린 거죠. 이러한 신선식품 가격 급등은 강원 지역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. 지난 9월 공공요금이나 공산품 가격 변동폭은 적었지만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0.9% 오른 106.76으로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0.9% 상승하였고 특히 배추 등 채소류하고 사과 등 과실류에서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이나 여행이 줄어들면서 품목 성질별 물가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 외국산 육류 수입이 줄고 가정 내 소비가 늘어난 국산 소고기는 강세를 이어가는 반면 호텔 숙박류와 휘발유는 하락세를 보이는 등 코로나19 전후 생활 양식 변화가 일부 물가에 반영된 것이 특징입니다.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.